내일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내일장 미리 보기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함께 내일장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또 내일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좀 의견 좀 듣고 싶네요. 뭐 거래량이나 여러 가지 뭐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을 본다고 하더라도 네. 이 어떤 방향성은 좀 없었지만 네네. 방향성은 좀 없었지만은 이 전체적으로 약간 시장의 하방 경직성은 그래도 좀 잘 유지를 해주고 그러게요.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은 지금 이제 현재 시장 같은 경우가 좀 미국도 어제 좀 장 끝나고 넷플릭스가 실적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이 가입자 수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네. 주가가 좀 떨어졌는데 그만큼 이제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영향을 좀 미치는 상황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종목별 장세가 심해진다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이 좀 얘기 나오고 있지만 이거는 연말까지 갔을 때 어떤 큰 변화폭은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물론 뭐 금리가 한번 인상하고 뭐 동결한다 또 연내 금리 인하로 인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이 수준에서 크게 지금 현재 금리 수준에서 연말까지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는 게 아무튼 전제로 깔려 있으니까 네. 이 통화 정책에 의한 시장에서의 반응 속도도 굉장히 좀 상관관계가 낮아지는 추세로 좀 가고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미국 또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도 이 종목별 어떤 모멘텀 그리고 차이 실현 뭐 종목별에 좀 집중해야 되는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은 이 경기에 대한 이 불안감 이 부분이 지금은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 위주로 차익이 나오고 있지만 네. 만약에 경기에 대한 그 어떤 불안감이 한층 더 높아지면은 차익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은 있지만은 이런 부분만 좀 잘 체크를 하면은 오늘 시장도 봤을 때도 경기 그 주가에 대한 하방 경직성 네. 계속 유지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피가 2500선은 견조하게 지키고 있고 코스닥도 이제 900선에 거의 안정스럽게 안착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저희가 어떤 섹터나 업종을 좀 보면 좋을까요? 오늘 이제 중국의 GDP가 또 이제 발표가 됐는데 네네. 그러면서 오늘 뭐 중국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뭐 화장품 업종, 뭐 의류 업종, 그리고 이런 음식료 업종의 그 상승세가 좀 좋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국 관련주라기보다도 네. 중국 소비 관련주를 좀 유념이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번에 GDP 보고 또 이제 세부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재밌는 게 이 소비, 그러니까 소비에 대한 소비에 대한 어떤 경기 지표로 봤을 때는 이 3월 달이 2월 달보다는 10% 이상 늘었어요. 네. 하지만 이 생산이나 투자 같은 경우에 생산은 3.9%, 투자는 5.1% 늘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현재 뭐 이 생산이나 어떤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중국 정부의 정책이 있어야 올라가는 부분이고 네네. 하지만 그 전에 역시 뭐 리오프닝 효과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소비 쪽에서의 이 그 증가 속도가 소비 금액에 대한 증가 속도가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어떤 중국의 인프라 투자 이런 것보다도 네. 이 소비재와 관련된 종목들과 업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이번에 그 지표를 본다고 하더라도 속도는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뭐 부동산 업황이나 정책에 대한 부분이 좀 좋아지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네.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뭐 소비재뿐만 아니라 이 중국과 관련된 인프라.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몇 개 업종을 제외하면은 네. 대부분 이제 중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그쵸? 때문에 네. 뭐 이런 부분은 이 업종별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어떤 주식시장이 면에서도 그래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하방 경직성 모멘텀의 또 하나의 네. 그런 좀 그 종류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결국에는 중국 쪽의 시장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뭐 중국 쪽의 수혜를 우리 시장이 많이 못 봤기 때문에 이제는 좀 차례가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럼 관련해서 이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도 하나 소개를 해 주시죠. 앞서서 이제 중국 소비재 관련 주들 중에서는 이제 음식료, 네. 오리온 뭐 이런 기업들 좀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이 의류 업종에서는 F&F 같은 전방 기업도 살펴봐야 되고요. 오늘 좀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제 웅진싱크빅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제 다른 어떤 그 뭐 2차전지나 이런 종목들 대비해서 급격하게 오르는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2차전지 기업들이 많이 오르는 것 중에 어떤 그 큰 맥락이 몇 년 후에, 그러니까 5년 후 예, 5년 후나 10년 후에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주식 주가에서 미리 좀 땡겨 쓰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웅진싱크빅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지만 올해 어떤 매출액의 1조 이상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에 대한 평가 부분을 주가가 지금 계단식을 안전하게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신고가를 같은 업종 안에서도 같은 종목이라도 신고가를 쓰더라도 좀 매수하기에 좀 편한 그런 위치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이 웅진싱크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뭐 교육 업체로 좀 알고 있으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어떤 교육 업체에 대한 이미지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면 학습이죠. 그러니까 뭐 페이퍼와 학습지. 뭐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이미지가 좀 강했는데 근데 지금은 이 AI와 접목된 어떤 그 비대면 그런 학습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매출 쪽에서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커졌거든요. 지금 현재 뭐 AI와 관련된 이 스마트 올이라는 그런 사업 부분이 매출액의 전체 30%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뭐 스마트 싱크빅 이런 이 싱크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면 학습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25%까지 차지하는 걸 본다고 한다면 이 웅진싱크빅 AI와 관련된 사업 부분 쪽에서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이 지금 이제 매출의 비중 쪽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웅진싱크빅의 올해 매출액을 1조 이상 잡는 것도 이 AI와 관련된 사업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 AR 기반의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인터랙티브 이 북이죠. 이 AR 패디아가 해외 쪽에서의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뭐 이거에 대한 모멘텀이 바로 이제 이 웅진싱크빅의 매출을 크게 좀 잡는 부분인데 역시 어떻게 보면은 AI와 관련된 어떤 사업 부분이 좋은 부분은 바로 이제 어떤 IP 저작권으로 이제 계속해서 어떤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구조 자체도 저는 이제 AI와 관련된 사업 부분을 웅진싱크빅이 계속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웅진싱크빅 가격 전략을 체크해 봐야 되겠는데 작년에는 어쨌든 주가가 계속 안 좋았다가 결국에는 하반기 들어서면서 턴을 했습니다. 방향을 바꿨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저는 우선 오늘 3,455원에 끝났는데요. 네. 역시 뭐 길게 본다고 한다면 낙폭을 회복하는 과정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은 저는 지금 현재는 신고가로 하면서 우상향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이 3,800원을 잡을 텐데 역시 3,800원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손절가는 이 3,1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웅진싱크빅을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만한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교육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AI가 접목이 되어서 또 관련된 모멘텀이나 테마가 생겼으니까 최근에 또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주가의 흐름 저희 올라타서 3,800원 정도까지 목표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웅진싱크빅까지 확인해봤고요. 오늘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